회색으로. 그쵸? 요거랑. 이도덕은 정말 못생겼어요. 네. 그쵸? 네. 그래서 걔는 이름이 조금... 뭘까요? 난득이. 네네. 네. 그쵸? 예, 조금 회색이 나는. 네. 그런데 요것은 이렇게 꼬지로 조금 이렇게, 이렇게. 터트려놓으라는 네, 거죠? 터트려주셔야 이따가. 입천장 될까봐? 네네. 아. 항상 음식을 하실 때 이렇게. 네. 드시는 분을 좀 배려를 해야 되겠죠. 아, 근데 이 물이 정말 맛있는 건데. 아니, 여기 있잖아요. 있으니까. 예, 여기 안에 있으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대파도 좀 네. 어슷어슷 이렇게 썰어주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다 준비가 됐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가 다 됐으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양념장이 되겠습니다. 양념장이요. 네, 양념장이요. 네. 가장 이 맛을 좌우하는 양념장. 네. 양념장을 네. 보시면 네. 우리가 오늘은 고춧가루 매콤하게 하기 위해서 네. 고춧가루만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고춧가루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늘파 뭐 이런 거 다 넣는데 네. 여기에 다 준비가 돼 있네요. 네. 자, 그래서 고춧가루 5큰술 정도를 넣겠습니다. 5큰술 넣고요. 5큰술 네. 넣고요. 그다음에 마늘 1큰술 정도 넣으시고요. 네. 네. 그다음에 생강즙. 이것도 생강으로 하면 작은 술로 넣는데 생강즙을 하면 1큰술 정도를 넣으시는 게 예. 좋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국간장을 넣겠습니다. 국간장. 네. 국간장을. 네. 그래서 항상 고추장이라든가 고춧가루가 들어갈 때는 국간장으로 하셔야 간 그러니까 깊은 맛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일종의 하나의 공식이라고 할까요? 고추장이나 고춧가루는 네네. 무조건 국간장.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설탕이 설탕. 조금 들어가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소금 조금 들어가고요. 네. 네. 조금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후추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여기 한 가지가 더 들어가죠. 이게 지금 해물이기 때문에 술. 청주가 청주. 들어가겠어요. 네. 그래서 청주가 들어가서 이렇게 다 만들어진 다음에 네. 여기에 이제 잘 안 개어지거든요. 네. 네. 이럴 때 우리가 아까 여기 준비했던 다시마 육수를 조금만 넣습니다. 이거는 양이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넣어서요. 이게 아주 되직하게 개어질 때까지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개어주시면요. 고춧가루가 들어간 것은 미리 이렇게 개어주셔야 그렇죠. 네, 끓고 고춧가루 색도 예쁘게 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미리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 준비가 됐고요. 네.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여기 콩나물이 콩나물이 잘 익었네요. 자, 그러시면 끄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네. 채로 그다음에 얼른 찬물에 찬물에 담가주시고요. 그래서 찬물로 그냥 이렇게 담가서 아삭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꺼내주시고요. 그렇죠? 꺼내주셔서 이제 저쪽으로 네,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이제 여기 재료가 준비가 다 되면 이제 불로 가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자, 앉히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선생님 먼저 네. 이제 팬을 좀 달구시고요. 네, 네. 여기다가 식용유를 조금 두르겠습니다. 네, 식용유를 둘러서 무하고 네. 국어를 살짝 볶아줄 거예요. 그래서 무하고요. 그래서 무를 이렇게 볶아주는 이유는 네. 그 진지한 맛이 없어지죠. 아, 이렇게 네. 하시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이것도 국어도 네. 넣어주시면 국어가 이제 터졌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이렇게 해서 넣겠습니다. 잘 살짝 볶아주시고요. 무하고 국어하고 예. 먼저. 그러시면 이제 시원한 네. 맛이 나고 이제 비린 맛이 좀 없어지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볶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육수를 볼 건데요. 맞습니다. 여기 있죠. 이거. 리더덩. 리더덩 드시고요. 네. 그 다음에 육수를 부어주시는데, 육수는 한 두 컵에서, 바로 옆에서. 두 컵 정도 이렇게 부어주시고요. 자, 이 정도 붓죠. 자, 이 정도 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념장을 다 부어주셔야 돼요. 양념장을. 네, 양념장을 부어서 네. 다. 다 붓나요? 아니면? 네, 다 부어주세요. 예. 네. 그래서 다 끓어서 거기에 양념이 다 배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조금 잠깐요. 네. 네. 그렇죠? 알뜰하시네. 아니, 구와. 네, 이렇게 하셔서 이제 약간
뚜껑을 닫고 훅 좀 익혀줍니다. 자, 저거 보면 선생님 끓여진 도가 한 몇 분? 이게 충분히 얼어지면서 끓여야 되니까. 네, 조금 있으니까. 끓는 동안에 저희가 또 다른 요리. 구어포 무침을 해볼까요? 네, 구어포 무침 만들어볼까요, 선생님? 무침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 구어가 또 이렇게 있네요. 자, 그러시면 네. 이제 그동안 고생하셨던 어머님이 그러니까요, 어떻게 네. 할까요? 예? 네? 정말 추석 때 정말 상차려 하느라고 네, 힘들었던 힘들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네. 그래서 방망이 들고 네, 방망이 들고 하시는데 또 네. 저기 이렇게 항상 그 행주에 이렇게 싸갖고 하세요. 아무리 아무리 속상하시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싸가지고 막 두들기신 다음에 이제 요것을 이렇게 잘 그죠? 찢어서 국어포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주셨죠? 지금 이렇게. 요걸 뜯어가지고 한번 두들겨서. 네, 만들어주신 것이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요것들을 가지고 이제, 뭐, 북어국을 끓여도 되고, 네. 오늘은 이제 무침을 할 텐데, 네. 이게 너무 뻣뻣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물에다 살짝 넣어서, 아. 살짝 꺼내주셔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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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다 넣었다가, 네. 살짝. 그쵸. 다 넣겠습니다. 네. 그래서 넣어서, 이렇게 부드럽게 만 되거든 얼른 꺼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얘가 어떻게 될까요? 너무 불죠. 예, 너무 불고 네. 여기에 맛있는 맛들이 또 다 빠져 나오겠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놔 주시고요. 여기다가 양념장을 만들어서 묻혀 주시면 되는데 네, 네. 오늘 요거를 조금 한번 이렇게 볶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무것도 뭐 기름을 넣고 볶는 게 아니고요. 네. 그냥 살짝만 이렇게 볶아서 부드러움을 그냥 유지하는데 이게 물기가 좀 없도록 살짝만 해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살짝만 저기 막 멸치 비리면 날리고 좀 네, 이게 네, 그렇죠. 그렇게 보송보송하게 만들 때 네, 한번 아무것도 없이 볶듯이 북어포도 네, 그렇게 해주시면은 훨씬 그 드실 때 질감이 좋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볶아주죠. 살짝. 그래서 살짝 볶아주시고요. 이렇게 볶으신 다음에, 뭐, 양념장은 뭐, 고추장으로 하셔도 되고요. 오늘은, 네. 이게 또, 매운 게 있으니까, 오늘은 간장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거의, 너무 마르게는 말고요. 그냥 이제 조금 촉촉하게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요것을 이제 여기다가 양념장을 만들어서 묻혀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간장이 있고요. 네. 저 큰... 바로 팬에서 하는 게 아니죠? 아니요, 아니요. 네, 네, 혼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네. 간장이 들어가요. 간장이 그래서 들어갑니다. 이제 보통 한 마리에 한 세 큰술 정도 네.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마늘,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항상 이 해물이기 때문에 생강이 들어갑니다. 생강이 네, 생강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깨소금 조금 들어가고요. 네. 자, 그다음에 여기에 물엿이 좀 들어갈 물엿 거예요. 들어가죠. 네. 물엿을 물엿이 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들어가고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조금 꿀을 넣겠습니다. 꿀을 넣는군요. 네. 아~ 그래서 뭐 매실즙을 넣으셔도 되는데 매실즙도 네네 이렇게 넣으셔서 여기다가 그냥 묻혀내시면 되죠. 네. 아주 보송보송해진 북어포를 예예 예. 이렇게 넣으시면 그래서 이렇게 뜨거울 때.